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갑옷으로 먹을게요. 자, 그래서 오늘 내볼 거는요, 아, 앨리스 좋아요. 앨리스 2성. 앨리스 좋습니다. 2성. 앨리스 이거 내 말에 잡을 수 있지? 그냥 이렇게 갈게요. 이거 뭐 잡겠지 뭐 혼자. 야, 3원만 더 줘. 아, 이걸 안 주네. 당신도? 4, 5, 6, 7, 8, 9, 10. 아니, 블라디를 판다? 이자를 본다? 집니다. 광신도 받고. 집니다. 귀감, 오케이. 귀감을 받고, 일단은. 벨트 먹어야겠다, 벨트. 태블망 라칸 하나 올리고. 시비르 팔고. 이거 자르반한테 줄게요, 일단은. 이자 보고 싶은데, 이거. 팔까, 이렇게? 파이케 그냥 줄까? 파이케 태블만 줄까? 지네요. 집니다. 아, 이자 보고 싶은데 잠깐만. 아, 그냥 띄우고 앨리스 팔자 이거. 아유, 집니다. 이자 볼게요. 30원 이자 나쁘지 않아요. 5연패. 어? 어? 투패? 투패를 간다? 템이 근데 템이 투패 템이 아닌데? 그 지팡이 템이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아, 뭐야, 갑옷 나왔어 또. 아니, 아, 어떡하지? 투패템이 아닌데. 8등각 시계 잡혔거든요 지금. 입니다. 뭐 올릴 게 없네요. 그냥 귀감이나 하나 올려야겠다. 선지자. 오케이, 영혼 선지자 약간. 오케이, 여기는 이길만하다. 여기는 이겼죠? 이깁니다. 일단은 지팡이를 먹어야 돼, 무조건. 지팡이 템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지팡이 일단 복원을 줘야 될 것 같고. 어, 룰루 이성에 파이크 이성에다가 블라디? 육광신... 광신도를 투패 캐리로 쓰려면 요술사를 써야 되는데 이 육광신도가 될래나 모르겠네. 일단은 육광신도 잠깐 쓰자. 지금 한 마리만 더 모으면 육광신도가 되니까. 일단 어차피 이게 지금 투패 캐리라고 하기에는 투패 템이 없죠? 그래가지고 지금 약간 갈리오빨로 좀 비벼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한동안은 이거 잘궈주면은. 와, 되게 잘궈줬다. 오케이, 좋아요. 방금 좋았어요 투패. 아, 지팡이 1코 뭐냐고. 자, 일단은 복원을 넣어줄게요. 투패에 삼성 띄워야 되는데. 육광신도가 됐는데, 일단은. 투패가 안 나온다. 투패 하나 남았어요. 투패 하나 남았습니다. 일단 육광신도는 됐는데, 육광신도에 요술사 하나면 7렙은 필요하거든요, 7렙. 오케이. 자, 일단 복원이 들어갔어요 이제는. 이거 지금 애들이 다 이거 캐넨으로 딱 막아주고. 이거 투패가 거주면은 두 번 거주면은 이깁니다. 오, 좋아요. 일단은 빨리 이거 투패를 하나 띄우자. 투패. 오케이, 투패 떴어요. 그렇지. 자, 일단은 투패가 떴고 이제 7렙을 가서 이제 육광신도랑 삼요술사를 같이 이제 받아주겠습니다. 7렙까지 가야 돼요 일단. 이거 아마 곡궁은 거학으로 빠지기 쉬운데. 오케이, 태블망. 아, 여기도 이겼죠? 여기 이길 수 있어요. 오케이, 좋았다. 스페 두 번 갑니다. 그렇지. 오, 잘 던졌고 이깁니다. 랩업을 치고 블라디 하나 올리자 그냥. 어? 뒤집게? 아, 뒤집게 진짜 나왔네. 랩업을 치고. 아, 한 턴만 더 참자. 이거 이길 수 있겠지, 한 턴? 와, 2등인데? 잠깐만, 이길 수 있잖아. 아, 이렐리아 이거 잠깐만. 다 들어오겠는데 스킬? 잠깐만요. 이제 맞아서 스킬 써. 오케이, 맞으면 스킬. 그렇지, 스킬 찾고. 이겼어요 이거. 이겼습니다 이거. 그렇,
아 졌는데? 아씨 랩업 칠걸. 그럼 랩업 치긴 늦었죠 이미? 4연승이라 랩업을 칠까 말까 했는데 한 번 정도는 이길 것 같아가지고 안 한 건데 져버렸네요. 아 아트록스 끌리겠다 여기도. 괜찮아요 아직. 자 오케이 투패 좋아요. 오 이겼는데? 오 이겼는데 여기는? 오 투패 괜찮은데 일단은 이깁니다. 랩업을 치고 이제는 귀감을 빼고 이제 6강 심도가 가능하죠. 오 1등 연승 중인 1등. 아 제가 얼마나 세졌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6강 심도를 이제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오우 1등 그냥 이겨버리고 연승 중이었는데 바로 컷 연승 끊어버렸죠. 이거 연운 하나 먹어서 요술사 하나 만들자. 요술사 질리언 하나 가자. 어? 여기서 템이? 어? 지팡이 좋다 지팡이. 요술사를 블라디한테 주고 이러면은 귀감을 받을 수도 있지만 룰루가 2성이라서 버리기는 좀 아까운. 와 여기 둘 다 삼성이야? 결투가 돼. 둘 다 삼성 끼운 결투가 돼. 거 주고 오케이. 야야야 이거 아 이 야소를 때렸어야 되는데. 아 까비 흑수자를 하나 받을까? 와 여기 여기 미쳤는데 잠깐만. 와 저 개 튼튼하거든요 저거. 오케이 여기 이기 여기는 이기죠. 아 괜찮아요 아모른 직다. 어? 야 잠깐만 뒤집 어 뒤집게 또 나왔는데? 랩업을 치고 아 요술사 또 나왔네? 어? 오요술사? 오요술사가 맞춰졌어요? 그렇지 룰루로 그냥 쓰고 일단은 세트? 아 아니 아니 다 갈러 대조합 해버리고 오 대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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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대캡 대캡 좋았고 이 쇼진 갈까 쇼진? 오 이겼어 나이스 마나 70 70이면은 쇼진이 더 낫기는 한데 블루보다는 쇼진이 낫죠. 일단은 용발톱을 줄게요 일단은. 다섯 번 치면 스킬이네. 아 이거 두 번 아끼려고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두 번 아끼려고 이거 쓰는 거는. 어 총검 괜찮네. 어 데미지가 세가지고 총검 괜찮네요. 오케이 이거 못 이길 줄 알았는데 이겼어요 저 삼성 브라운. 그렇지 좋습니다. 선봉대 하자 선봉대. 선봉대 요술사 스윙 가자. 아 이거 절로 가는데? 야 이거 드롯이나 얼심을 먹진 않을 거 아니야. 선봉대 먹을 것 같은데 무조건? 오케이 아 숨막히는 심리전이 들어갔죠 방금. 아트록스를 찾아야 되는데 근데 잠깐만 아, 안 나오네. 그냥 구랩 가야겠다. 아트록스 나오겠지 뭐. 아, 나 이거 슈. 아, BF 소드가 하나 있었네. 쇼진. 여따 줄게요. 블라디한테. 아, 이거 모르가나에 저 BF 소드 있는지도 몰랐어. 와, 여기 좀 살벌한데 잠깐만. 여기 좀 살벌한데? 잠깐만요. 야, 특패 스킬. 야, 이거 구랩 가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오, 근데 총검 좋은데? 꽤 선전했어요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았다. 자 거의 다 했습니다 9랩. 그 용 끝나고 이거 9랩 올리면 돼요. 이 블라디도 이거 갈라주고 싶거든요 용발톱까지. 선봉대 요술사의 용발톱 스웨인 그렇게 가고 싶거든요. 어 여기도 세다. 근데 이거 특패가 아 지금 앞라인이 없어가지고 특패가 와 총검 미쳤다. 아니 이기는데? 아 괜찮아 풀피 됐어요 바로. 야 이겼지? 오케이 들어가시고요. 오케이 질리언 나왔다 질리언. 와 이거 템 뭐야? 잠깐만 야 이거 템 복사됐어 잠깐만. 뭐지? 템이 복사가 된다고? 야 이거는 영상 쓰자. 랩업 치고 세트 쓰자 세트. 스웨인 스웨인으로 넣고 세트도 넣을게요. 그대로 그냥 이거 주면 되겠는데? 아, 아트록스 잠깐.
아예 안 들어갔네? 넣었는데 안 들어갔네요. 안 넣었으니까 안 들어갔겠죠 사실. 오케이 앞라인 땡겨주고 갑니다. 야 세트 스킬 한 번도 못 썼어. 괜찮아 이제. 괜찮습니다. 와 특패. 야 한 번만 찍자. 한 아 오케이 아직은 질만해요. 이성 붙으면 이겨. 아 선봉대 받아주고 웨인. 오케이 세트 붙었다. 세트 이러면은 이기죠. 아 이거 요술 용발도 빼도 되겠다. 괜찮아 이거 이길 수 있어요. 질 수가 없어요 이제. 오케이 와 이성 세트. 잠깐만요.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들어가시고요. 아 아트록스 붙었고 질리온 막판인데 이길 수 있어요. 아 옮겼네. 오케이 오히려 좋아. 오케이 아트록사 끌어와주고 오히려 좋습니다. 그렇지 오히려 좋았어요. 그렇지 특패까지. 그렇지 들어가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누가 봐도 특패덱이죠. 네 특패가 이렇게 갑자기 7마리가 붙어가지고 특패덱을 한번 해봤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